쿠웨이트에 출장 갔다가 지난 7일 귀국한 60대 남성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쿠웨이트에서 이 남성과 접촉한 한국인 근로자 20명, 귀국 비행기에 같이 탄 승객과 승무원 370명, 이 남성의 가족은 물론 검역과 입국 심사를 했던 공무원, 택시기사와 의료진 등 이 남성 한 명과 직간접 접촉한 430여 명이 방역당국의 추적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메르스가 얼마나 위험하고 또 전파력은 얼마나 강하길래 이런 걸까요? 중동 호흡기 증후군으로 불리는 메르스. 중동에서 2012년 처음 발병돼 주로 폐 등 호흡기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칩니다. 고열, 기침, 인후통, 근육관절통, 호흡곤란, 심하면 폐렴, 더욱 심하면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병입니다. 메르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악성 변종입니다. 표피의 단백질 돌기가 마치 크라운, 왕관처럼 보인다고 해서 왕관의 라틴어 코로나가 바이러스 명칭이 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반적인 감기를 일으키지만 메르스, 그리고 사촌격인 사스는 변종 형태로 강한 전염성과 높은 치사율을 보입니다. 전 세계 치사율은 사스가 10%, 중동 사스로도 불리는 메르스는 40%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신종플루는 0.07%에 불과합니다. 2015년 우리나라의 메르스 치사율은 20%로 전 세계 평균의 절반 정도였습니다. 메르스는 중동 지역의 낙타에서 전파됐다고 보고됐습니다. 낙타와 직접 접촉해 사람에게 전염될 경우 바이러스 힘이 매우 강하지만 감염된 사람과 직접 접촉 또는 기침을 통한 미세한 타액 방울이 옮겨 사람 간에 전염될 경우 바이러스의 힘이 약해집니다. 중동 외 지역, 예를 들면 몽골의 낙타도 위험할까 궁금증이 들 수 있는데 아직은 사우디에 있는 등의 혹이 하나인 단봉 낙타에서만 감염이 보고됐고 몽골의 혹이 두 개인 쌍봉 낙타 감염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메르스 환자들은 음압병동이라는 곳에 격리 수용됩니다. 병실 내 기압을 낮춰 외부 공기는 유입되지만 환자가 내쉰 숨은 밖으로 나갈 수 없어 감염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죠. 철저한 격리가 필요한 이유는 메르스가 전염성이 강한 반면 치료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메르스로 입원해도 지금은 증상만 치료할 뿐 원인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철저한 예방이 중요합니다. 꼼꼼한 손 씻기, 마스크 사용 등이죠. 메르스 예방이 조금 더 궁금하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입니다.